김태현의 정치쇼. 모든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2030이 이번 대선에 캐스팅 붙이고 승패의 열쇠고 막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그 분석에 동의하세요? 2030이 진짜 중요하다.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네. 약간 분명히 과장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원 숫자나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낮아요. 그리고 이쪽이 대신에 20대가 바이럴은 커요. 말하자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세게 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표심보다 좀 과잉 대표된 것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그런데도 하지만 캐스팅부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 70대 60대가 높아요. 거기는 원래 보수예요. 40대부터 50대 초반까지도 꽤 높고 거기는 이제 친민주당이에요. 20, 30대는 안 하다가 하거나 진보였다가 보수가 되거나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여기들은 굳은 자인 거고 여기는 변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무조건 크다. 근데 그리고 또 캐스팅 보트 여기에 대해 약간 제가 부정적인 거 하나 있는 게 이 친구들은 반 여당으로 돌아선 지가 이미 한 2년 정도 된 게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친야라기보다는 반여가 명확하다. 친야당이라기보다 반여. 네. 그러면 2030 표심이 결과적으로 크게 영향 못 미칠 거라는 아까 거예요? 제가 그 윤석열 후보 그 20대 파이프라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딴 데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그거 하고 이제 비슷한 거. 근데 그쪽도 계속 사고 치고 그러면은 투표 안 하든지 뭐 그러겠죠. 흐름은 저 윤석열 후보 측에 좀 유리하다는 흐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이야기를 결과만 놓고 보면 장성철 소장. 그 20, 30대에서 10% 차이 이상으로 득표율에 투표율이 국민의힘 쪽에서 받으면 항상 선거는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국민의힘 지면.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득표율이. 그래서 캐스팅 보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학생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얘기를 많이 들어줘라. 공감을 표현해라.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져라.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라. 우리를 가르치거나 설득하거나 훈계하지 말아라. 그러면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다가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야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단만. 그럼 2030 표심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윤태권 시장님이 잘 분석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이제 후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틀리셨네. 제가 항상 틀리잖아요 예측은. 뭐 다반사인데요 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는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컨벤션 효과 좀 누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은 실장. 네. 이거 언제까지 갈 거예요 컨벤션 효과가? 글쎄요, 뭐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네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큰 흐름들은 이제 있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런 흐름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아주 단기간 하루 이틀 짜리는 아닐 것 같다. 좀 이런 힘을 모으는 게 느껴진다. 컨벤션이라는 게 지지층이 쫙 결집하고 중도층도 기대를 갖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한 흐름으로 갈 거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전에도 봤지만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뭐 내부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렇죠. 그런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런 가정하에서 좀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흐름 자체가. 저도 없다면 흐름 자체는 괜찮다. 계속 그냥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대략 55% 내외의 평균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엔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만 대략 그보다 한 10% 정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충분히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본인 잘하기에 따라서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국민의힘 경선 기간 중이었으니까 과표집됐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한동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이 흐름들은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해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지금 컨벤션을 못 누렸는데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을 누리고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구도가 안 좋잖아요.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대략 15에서 20%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후보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후보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 구도 자체를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제가 윤석열 후보 측에 참모라면 그냥 이번 대선 지금부터 딱 이 구도로 가져갈 것 같아요. 검찰총장 대 정권 사범의 대결이다. 그 정권 사범의 재질도 나쁘다. 예를 들면은 뭐 음주운전, 검사 사칭, 폭행 이런 게 있다. 그걸로 해도 참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뭐 비슷하면서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후보는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캠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후보는 이제 뭐 미래, 국정 운영 이런 쪽으로 가야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보면 민주당 쪽의 이야기도 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이유는 다 두 가지다. 지지층이 결집한다. 그다음 중도층이 기대를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딱 뒤집어 보면은 상대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하지 못한다. 중도층이 돌아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검찰 공방들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제 검찰 편드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이거 계속 하면 하면 할수록 정권에 탄압받는 그, 그렇죠. 그 정권 연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결국 뭐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 뭐 법무부하고 원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하고 이제 치고 나가려면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검찰 이슈에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그쪽이 이제 원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고착화된 원팀. 그게 이제 차별화죠.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가 있구나. 그게 기댈 것은 검찰 쪽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공수처나 검찰, 경찰에서 윤석열 후보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피의자로 입건된 건 입건되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나오길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거기도 원팀 하잖아요. 원래 원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죠. 교과서는 항상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안 한다는 것 같던데 원팀 돼요? 국힘? 원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안 한다고 그러던데 홍준표 본인이 어쨌든 뭐 청년 둘 중에 한 사람은 감옥 갈 거라고 그러던데 네.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20, 30대 청년층들의 병풍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할 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다. 감정적으로 무척 화가 많이 나 있으시고 좌절스러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설득을 하면 결국에는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원팀이라는 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원팀, 지지층의 결합의 원팀, 뭐 크게 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후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층 부분은 뭐 이미 꽤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뭐 훌륭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럼 자 20대 남성들이 야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뭐 여성부도 폐지하고 뭐도 하고 화끈한데 윤석열은 화끈하지 못해라고 해서 싫어한 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해서 이제 지지가 약했던 건데 그럼 홍준표 대신에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아니죠. 그거 가긴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자 2017년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경합을 했는데 안희정이 떨어지니까 거기 있던 지지자들이 그대로 반기문한테 넘어갔어요. 아, 중도 성향, 충청도. 고스란히 이제 안철수한테 넘어갔어요. 거긴 파이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에서의 그 파이프가 갈 쪽이 없다. 뭐 예컨대 제가 저는 역선택이란 말은 뭐 별로 안 믿는데 나는 민주당 성향인데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좋아라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분들이야 민주당으로 가겠죠. 근데 나는 민주당은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아니고 홍준표야라는 사람들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민심의 원팀이고 그다음 조직의 원팀은 그러면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과감하게 승부. 멋있는 이명박에 대한 승부. 이건 내가 5년 참으면은 이 당에 된다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안철수와 문재인의 갈등하다가 안철수가 이제 의원들하고 우르르 나간 건 여기서 나 안 되겠다. 근데 나는 내 태살림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의원들도 많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홍 후보는
그 두 가지 다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홍 후보 캠프에서 뭐 바깥에 정치를 안 하던 분들의 경우는 약간 다르겠지만은 국민의힘 소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빨리 가야죠. 선대위는. 본인도 안 한다고 했어요. 뭐 다른 길을 안 간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저 같은 사람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큰 명분 아래 홍준표 후보도 결국에는 동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경선 승리의 패자, 경선 승자의 의무와 경선 패자의 권리가 있어요. 오, 뭔지 알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경선을 승리한 쪽의 의무는 뭐냐면 네. 패자를 포옹하고 이렇게 다 넉넉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너희들 지지한 사람들은 역선택이야. 이준석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시 우리한테 올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해야 하고 패자의 권리는 아이 나 지금 화나 죽겠으니까 나 지금 건들지 마. 어? 빨리 와서 나를 좀 설득 좀 해봐. 어? 그런 식의 좀 약간의 버팅기 그런 것이 권리다. 그러니까 승자 쪽에서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얼마나 갈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면은 홍준표 봐라 내 말 맞잖아라고 해도 좀 더 그 패자의 권리를 강하게 갖고 갈 건데 이것도 이제 유효 기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뭐 제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이제 뭐 홍준표 선배님 모시고 뭐 그러잖아요.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하면은 안 오면 안 하겠죠. 그럼 그때는 뭐 어떡할 거냐는 거죠. 왠지 이제 느낌인데 네. 장성철 소장은 홍준표 의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윤태훈 실장은 없어도 되는데?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다는 뭐 느낌적인 느낌. 없어도 된다라기보다 이게 이 유효기간에 대한 거는 윤 후보가 마음이 조급한 것도 있지만 사실 홍 후보 입장에서도 이 말하자면 쿠폰을 쓸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있다. 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 얘기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어볼게요. 지금 선대위 구성이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오는 거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흘러간대요? 아니면 삐끄덕거리는데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조그마한 갈등 양상.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삐끄덕거린다는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하고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만났대요. 아직 보도된 거 아니죠? 아침에 언론에서 단독으로 하나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 네, 저는 어제 들었는데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10명의 명단을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주면서 자, 이 사람들 좀 같이 좀 합시다. 거기에 막 금태섭 의원, 윤희숙 의원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 보도는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좀 중위 데려다 써라라고 각별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저도 지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 앞에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이제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원을 하면서 나 당원이다. 나 2차 때도 찍었고 이번에도 찍는데 내가 찍는 사람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풀이라는 게 기본 풀이 저기 무슨 민주당에 있거나 그런 풀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 좀 가까운 사람들,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풀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갈등이 있을까 싶네요. 근데 배제한 사람들 있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권을 원래 달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캠프를 리셋하고 재구성하자는 사람이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기존 캠프를 좀 유지하고 싶다 이런 취지를 언론에서 밝혔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정권이 뭐예요? 정권 도대체? 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정권을 내가 준다고 하면 내가 원래 정권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정권이란 건 원래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주도권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일 거고 사람 쓰는 거 예컨대 지금 민주당 경우에 치면은 김남국 의원이 경선 때는 수행실장이었어요. 네. 이번에 한준호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막 이리저리 말이 많았어요. 본선 되니까 그러면은 좀 강경파는 빼고 뭐 약간 온건하고 아나운서 출신인 사람만 하는 거냐, 뭐 김남국 뒤로 밀리는 거냐라고 했는데 엊그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청년 플랫폼을 만드는 데 대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투입했다. 그러니까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후보 뒤에 또 쓰면 돼요. 그럼 그걸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 하여튼 그 윤석열 후보 측 캠프와 선대위에 눈여겨봐야 될 분은 장제원 의원이에요. 아, 장제원 의원을 윤석열 후보가 계속 중위 쓰냐? 많이 아껴요. 네, 많이 아낀다고 하죠. 네. 아니면은 김종인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 심하시고는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구나. 배척하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원 아끼면은 장애원하고 뭐 직함 안 주더라도 통화하고 만나고 아니 장애원이 국회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뭐 비선 이야기 들을 것도 아니고 난 이런 사람 의견 수렴한다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알아서 잘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선대위에서의 직함을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장재현 의원이 앞으로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궁금해지네.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쓰는 돈은 맞는 돈이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쪽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준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50조인가요? 네. 손실 보상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 여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칼라가 강력하게 묻어 있습니다. 지난 그래요? 총선 때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쓸 거 한꺼번에 써가지고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어려운 부분에다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거의 똑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선이 묘하게 갈라지는 게 심상정 대표 후보도 거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재정을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엠빵 하지 말고 자영업자하고 취약계층에다 집중적으로 쓰자.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손실 보상 이거 아니다 죄송해요.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요.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이제 다 같이 나누자 뭐 보편적 복지 내지는 기본 소득의 이 연장선인 거죠. 근데 지금 여론 조사에서는 조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주시면은 감사히 받겠지만 우리나라 올해만 국민의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이 90조가 적자예요. 뭐 세수가 40조가 더 들어왔으니까 곳간에 쌓이고 있으니까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쌓이면은 좀 빚을 갚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과. 내년 5월이면은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 정부가 이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어떠냐. 나갈 정부가 이렇게 집권여당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먼저 쓰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저 정책적인 건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 다 같이 나눈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보복적 소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죠. 돈이 있는데 지금 못 써가지고 날려가지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차 사고 이런 사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까지 굳이 이걸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동의한데 진짜 어려웠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써야 할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쿠팡이라든지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여기 임직원들 주식을 많이 스톱옵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별도의 수익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까지 나눠줘야 되나?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저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얘기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 그 윤석열 후보의 50조 자영업자 손실 대책 요거는 다음 주에 이미자 의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시면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양쪽 다 돈은 쓰는 건데 돈은 들어가잖아요. 내가 쓰는 돈은 옳고 남이 쓰는 돈은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의원들 나오실 때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